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정제 마진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유사들의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 모두 흑자 전환했고,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또한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문수련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면서 정유사들의 실적 흐름이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침체됐던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또한 80달러를 상회하고 정유사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정제마진 또한 7년 내 최고 수준인 7.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S오일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2.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1,73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1.8% 증가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석유 수요 모두 상승세를 타면서 지난 분기에 이어 본격적인 실적 회복에 들어간 겁니다. 업계에서는 실적 발표를 앞둔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또한 흑자 전환하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호조세가 올해 4분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 이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는 ESG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류 부분에 이런 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게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히 회복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러니까 정유사업 입장에서는 호황을 조금 이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3분기 실적 고공행진에 이어 4분기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유사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